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 수십 차례의 주식 거래를 통해 9억 원대의 차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작전 기간으로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상당히 겹칩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세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조정은 여러 계좌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윤 후보는 경선 때 계좌 공개 후 다 팔아서 4천만 원 정도 손실이 있었고 그 후 거래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되었고 사용된 계좌도 3~4개 다른 증권회사를 이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윤석열 후보는 말을 바꾸고 배우자가 거래를 했다, 손익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거짓 해명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식 공작에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혐의에 더해 이제 9억 원의 차이까지 거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상의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김건희 씨는 검찰 소환 조사를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